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관성의 화양법. 이번 시간에는 재성 화양법에 대해서. 자, 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통제, 왜냐면 재라는 것은 뭐야? 내가 극한 거죠? 내가 극한 거니까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친밀 관계를 얘기해, 친밀. 그래서 재성은 아버지도 되고, 뭐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고, 마누라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친밀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재가 있어야 어떤 욕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는 욕망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재가 있어야 어떤 욕망이 있다. 그래서 여자가 지지에 재성이 유용하면 감정이 풍부하고 재성이 깨지면 심정이 냉혹하다. 그래서 여자의 심상을 볼 때는 주로 재를 갖고 본다. 근데 남자는 주로 식상관을 갖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이나 인성도 그 심성을 보는 데는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자들은 이제 재성을, 아까 그 여자가 재성이 축술미, 을목일주가 축술미로 재성이 다 깨져버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심성이? 심성이 안 좋다고 봐야지. 냉혹하고 아주 그 자기 저기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주라는 것은 뭐야? 부모궁이라고 그랬죠. 그 부모궁에 있는 재성은 뭐야? 아버지지, 아버지. 그리고 아까 인성도 이제 방해의 뜻이 있듯이 월주에 있는 이 재성도 방위로 본다, 방. 응? 월주에 있는 재성도 방으로 본다. 또 재성이 천간에 허투하면 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성은 어떤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욕망이다, 욕망. 그래서 또 욕망이 되고 또 관리 통제다. 그래서 이 재성이 없는 사람은 관리 통제력이 없어. 남자나 여자나 재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재가 없는 사람은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허투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재성이 허투하면 뭐로 보라고 그랬어요? 식상이로 보라고 그랬죠, 제가. 식상이로 봐라, 식상이로. 재성이 허투하는 사람은 식상이로. 그래서 시간에 재성이 허투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도 잘하고 또 중계력도 있고 그래, 중계력. 특히 재가 인성하고 결합이 되면, 허투한 재성이 플러스 인성이 된 사람들은 이거로 식상 플러스 인성하고 똑같아. 식상 플러스 인성. 그러니까 허투한 재성 플러스 인성은 식상 플러스 인성하고 같다. 그래서 식상 플러스 인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말 갖고 말과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선생 사수들을 만나, 선생. 아니면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뭐 연설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사교성도 좋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제 재도 이게 너무 과중하면 부정적인 심성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재가 과중하면 없을 때는 얻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는 잃을 것을 걱정한다. 그리고 인색하고 이해득실만 따지고 또 게으르고 노는 것을 좋아하고 힘든 일이나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 재극인 당하죠. 재가 많은 사람 재극인 당하니까 그렇게 진짜 편재 같은 경우는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잘 쓰고 대범하고 그래요. 근데 꼭 정재, 편재를 제가 꼭 구분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재성이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재성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상성의 이제 활용법인데, 식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 몸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사상이나 감정이나 이런 표현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그 식상이 근데 식상이 약하거나 아니면 식상이 깨진 사람들은 주로 반대로 수줍음을 타고 그래요. 그 겸연쩍어하고 막 이런 쑥스럽게 하고 폐쇄증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성이 내 사주에 유용한 그러니까 용신이 식상을 극게 해버리면 자유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인극식을 당하면 감옥에 가고 그런다. 그래서 인극식을 당하든지 아니면 식상이 임묘할 때 고로 들어가면 이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식상이 임묘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월주에 있는 식상이 임묘를 하든지 깨지면 이런 사람들은 어려서 밥그릇이 엎어져가지고 남 밑으로 가서 산다 이 말이야. 고원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인척집에 가서 이렇게 살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화식상이 금을 제하면 식상이 금을 제한다는 거는 화식상이라는 거는 뭐야? 화가 식상인 사람은 뭐야? 목일간이죠? 그렇죠? 목일간이 화가 식상이니까 플러스 식상이 그 금 이 금을 제하면 화식상이 금을 제압하는 그런 사주들은 대개 금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돈도 되지만 재물 돈 화폐죠 화폐 치현찰도 되지만 이거 숙살식이라고 그러잖아 군인 이 금이라는 것은 뭐야 숙살직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금은 뭐라 그래? 수렴의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화가 도망가는 화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잡아들여가지고 창고 속에 넣어야죠. 그래서 사구금 그랬잖아. 사구금. 이 사자라는 게 뭐야? 요 팔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팔팔하게 뛰는 놈들을 요 안에다 이렇게 가둬놓는 게 사란 말이야. 금이란 말이야. 금. 그러면 말 안 듣는 놈들 막 도망가려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 돼? 숙살 막 두드려 패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숙살지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금은. 그러니까 숙살지기니까 칼, 총칼을 얘기한단 말이야. 총칼. 그러니까 화식상이 총칼을 제압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야? 군인의 상이 있다는 거야. 군인. 군인. 검찰, 경찰 이런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식상하고 금이면 뭐야 이게? 목일간이 금이면 뭐야? 이거 관이지. 식상과 관의 결합은 이게 관이잖아, 관. 식상과 관의 결합은 뭐라고 그랬어? 공직이라고 그랬지. 근데 특히 식신보다는 상관이 하면은 뭐야, 주로? 총칼, 검, 경, 군. 상관이 관을 제압할 때. 검, 경, 군. 이게 총칼, 그 숙사직이란 말이야. 총칼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을 얘기하는 거야. 강한 법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야? 도둑놈 잡아다가 그 법을 막 적용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칼을 휘두른단 말이야.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렇게 어떻게 써주느냐에 따라서 형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죠? 그런 숙살지기를 가졌다. 그래서 이제 화식상의 금을 제압하면 군인의 상이 있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식신생재격. 식신생재격에서는 식신생재격에서는 식신이 생을 재를 생하면 에서는 식상운이나 재운이 오면 좋은 거죠. 식신생재격에서는 식상운이나 재운이 와야 좋은 거야. 재운이 오면 좋은. 특히 식상이 강할 때는 식상이 강할 때는 뭐가 와야 돼? 재운이 와야지. 또 식상이 좀 약하면 식상운이 와도 돼. 어차피 식상은 돈이잖아. 그렇지? 식상도 재고 재도 재야. 근데 재보다 더 큰 재가 뭐라고 그랬어? 식상이 더 큰 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재를 제압하는 것보다 식상을 제압하는 게 더 큰 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식상이나 이런 운이 오면 식신생재격에는 식상운이 오는 거야. 관이상상격에는 뭐가 와야 돼? 관이 오든지 인성이 와야지.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식신의 심정이 있고 상관의 심정이 있는데 식신의 심정은 아주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그래서 뭐를 선량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새기려면 일단 식상이 있는 사람을 새겨야 돼. 그래야 되지 밥 한 끼라도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인정도 있고. 그래서 식상 있는 사람을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만나야 밥 한 끼 얻어먹으니까 식상이 그만큼 좋다. 그래서 식신이 이제 길하면 아주 그래서 식상이 싫어하는 건 뭐야? 극을 받는 거야. 식상이 싫어하는 것은 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식상이 극을 받으면 식상은 우리 몸에 태어난 거라고 그랬지. 그럼 여자 몸에 태어난 거가 그러니까 젖이 부족해가지고 아이 기르기가 힘들다. 여자가 식상이 극을 극해갖고 저기 하면 애 기르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편인이 식, 그러니까 편인, 인성이 식상을 극하면 뭐 인극식하면 남한테 의지한다고 그랬지. 왜? 자기 활동력이 없어졌으니까. 식상이라는 것은 활동력인데 식상이 극을 받으면 활동력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들었지. 활동은 안 하고 그러면 활동 안 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남한테 의지해서 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식신생제에도 이게 외식신과 식신에도 외식신과 내식신이 있다. 식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외식신이 있고 외식상이 있고 내식상이 있다. 외식상이라는 것은 이건 뭐야? 식상이 천간에 투과하는 거. 천간 투과. 천간에 투관됐을 때를 외식상이, 식상이 천간에 있는 게 외식상이라고 그러고, 천간이 지지에 있는 건 갖다 뭐라 그래? 내식상이다. 내식신이다. 내식신이다. 그래서 식신생제격에도 외식신생제격이 있고, 내식신생제격이 있어. 그래서 외식상은 주로 이건 뭐를 뜻해? 이 지식이야, 지식. 지식, 그러니까, 이, 머리 지식을 얘기하는 머리. 머리를 쓰는 걸 얘기야. 외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그, 내식상인 뭐야, 이거는? 이건 노동이야, 노동. 노동. 내식상. 그래서, 외식신격은 주로 다른 사람한테 내 지식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외식상.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지식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외식신이고, 내식신은 뭐야?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제, 근데, 내식신격을 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베풀고 봉헌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근데 주로 내식신이나 이제 외식신들이 이렇게 재가 식상이 재하고 연결되면 이 식상이 재하고 연결됐을 때 뭐야? 식상이 재하고 연결돼야 식상격이 되는 거지, 식신생제격이 되는 거야, 식신생제격이. 근데 식상이 관이나 인성하고 연결되면 뭐야, 그건? 그건 관이나 저기 내 지식산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식신이 재를 생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뭐야? 주로 자기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내식신격은 뭐야? 몸으로 떼워서 사업하는 사람들. 몸으로 떼어서 사업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내식신이나 외식신이나 어떤 기업은 기업인데 외식신은 주로 지식산업이고 내식신은 주로 몸으로 떼어서 하는 기업이다 이 말이야.